공화국 창군 58돌세 처음에서 브라질 조선 친선 협회에서 8월 29일 선군으로 승리해가는 나라 조선 이런 제목으로 뷸리진을 발행했습니다. 뷸리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총대로 일제를 다스리신 데 대해서와 해방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데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뷸리진은 김정일 용도자께서는 김일성 주석의 선군 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군대를 나라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로 전진시키고 계신다고 지적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선군의 기치 밑에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뜻깊은 공화국 창건 58돌씩 다가오는 요즘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해방 직후 재반 민주계획의 실시로 공화국 창건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이 땅의 인민이 주인된 참다운 민주주의 자주동의 국가를 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구원국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공화국 창건에 바쳐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업적은 이 재반 민주개혁의 실시를 통해서도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의 사회경제적 기초는 해당 국가의 성격과 위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서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 성격은 바로 이 재반 민주개혁의 실시를 통해서도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이 땅의 인민이 주인된 참다운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세우실 굳은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광복기 10대 강령과 해방 직후에 발표하신 11개조 당면과합과 20개조 총강에서 재반민주개혁의 실시를 반제반봉군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가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을 민주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차적인 가업으로 제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해방 직후 구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오 농촌 실태를 구체적으로 려해하신 데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토지개혁 방침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현명한 용대와요 우리나라에서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 발전의 질곡으로 되고 있던 봉건적 생산 관계가 청산되고 전반적 민족 경제의 부흥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 이후 토지개혁의 성과에 토대해서 연이어 산업국가법령과 노동법령, 남녀품권법령을 발표하시어 우리 민들을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진정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 및 결계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용도 밑에 우리나라들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세족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새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민의 앞길에는 밝은 전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령 재반민주개혁의 성과적 실시는 수수천년 내려오던 봉건의 질곡과 사회적 빈곤을 청산한 하나의 혁명이었으며 역사의 무대 밖에 밀려나 착취와 약탈의 대상으로만 되어던 우리민을 역사의 주인, 새사회 건설의 창조자로 존경시킨 일대 사변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바쳐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건국 업적은 오늘 우리 공화국을 사회주의 강성 대국으로 전변시켜 주시려 험한 전선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 용도 업적과 더불어 우리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비하면 무산광산 유납기업소 노천분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광구마다에서 철광석 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고 있습니다. 8월 광구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 사업에 큰 힘을 넣어서 굴착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 만보화를 보장함으로써 매일 맡겨진 철광석 생산 계획을 1.3배 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810호와 813호 굴착기 운전공들은 교대 간 인계인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옵관 점검을 정상화해서 불량 개소들을 제때 퇴치함으로써 굴착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광사업소의 대용차 운전사들은 수송이자 생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한 톤의 쇳돌이라도 더 많이 실어 나르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수송 성과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4, 2005년 9월 5일 미륵볼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고압을 높이 받들고 미륵볼 물길 건설자들이 지금 맡은 공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본 건설 대상들 중에 하나인 리상 조수지 온제 공사를 담당한 황해관계건설요단의 전투원들은 혁명적 군인 중심으로 막아서는 애로워한 것을 자체 힘으로 뚫고 나가면서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 요단 지휘일꾼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 실정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대로 진행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고 있습니다. 언제 공사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굴착기 운전공들과 자동차 운전사들은 운전기재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함으로써 공사의 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철농무가 일하는 기업소에서 계급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벌려서 모든 종업원들을 견결한 반미 반일 계급의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곳 계급교양관 강사 백경희 동무의 말에 의하면 미제의 반공하고 고립압살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최근의 만도 많은 종업원들이 계급교양관을 찾아 놈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소에서는 직장별로 계급교양관 참관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는 한편 계급교양 주제의 텔레비전 소설과 예술영화들에 대한 시료 모임, 체험자들과의 이야기 모임을 통해서 세세대 노동계급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미일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절천지 원수이며 놈들과는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는 투철한 계급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소에서는 계급교양관 자료들을 특색있게 전시했는데 강사가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그 내용을 해설해주는 회전식 직관판은 미일 제국주의자들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온갖 죄행과 야수적 만행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참관자들에게 높은 계급적 자각과 함께 불타는 복수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에 대한 미제의 야수성과 잔인성 그리고 일제의 침략적 본성을 보여주는 사판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침략자들과는 절대로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는 역사의 천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급교양관 참관을 통해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미제의 새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해서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만약 놈들이 우리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무족의 선군 총대로 침략자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릴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소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김수김, 록색연합 사무처장 김진암을 비롯한 각계 인사 77명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해서 8월 31일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 비전을 고친 국책이니 뭐냐고 떠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죄하면서 정부는 부당한 산림집 강제 철거 계획을 처리하고 구속한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욱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지태를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조선의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가 8월 30일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지난 8월 24일 공안당국이 동국대학교 교수 강종구에 대한 항소심 공판 노름을 벌려놓은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글은 강종구가 항소문을 통해 진보적인 학문 연구 활동을 문제시하고 있는 보안법의 부당성을 폭로했다고 밝히면서 진실을 말하는 학자의 기본 윤리가 보안법 앞에서 무참히 훼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특히 북에 대한 현실 연구를 주제로 잡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약법은 최대 장애물로 되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이러한 시대약법을 그대로 두고 학문 연구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